자, 오늘 야당의 혁신위에서 해체를 하라는 처방전을 내놨는데, 이 해체, 뭘 해체하라는 건지 궁금합니다.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했는데, 누군가 1등을 했는데, 그 1등이 주관식에서는 또 1등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남희 팀장. 네. 자, 오늘 혁신위에서 해체 처방전을 내놨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계파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계파 문제고요. 오늘 그 김태일 영남대 교수의 발제문이 꽤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예. 왜냐면은요, 그 최대 계파인 친노의 어떤 책임론을 거론했기 때문입니다. 김태일 교수 발언을 좀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 정치의 문제는 바로 가장 큰 계파인 친노의 문제다. 당내 계파라고 해봤자 친노 외에는 계파다운 없다, 계파다운 계파가 없다 예. 하면서 또 친노 외에도 다른 계파를 분류를 했어요. 비노, 비노명계가 있고 그다음에 486이 있는데 친노는 패권형, 그리고 비노는 잔여형, 그리고 486 그룹은 숙주형 예. 이렇게 분류를 뭐 어려운 했습니다. 얘기들이라 좀 설명이 복잡할 것 같은데. 네. 자, 비대위 지도자들이 다음 전당대회에 불출마를 협약해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비대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박지원, 그리고 예. 정세균, 문재인 의원 등인데 특히나 가장 최대 계파의 수장인 사람이 먼저 나서서 다음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도록 약속을 하는 것을 꾸려라. 결국 예. 문재인 의원 이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결국 문재인 의원 당권 출마하지 말아라. 말아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서 오늘 좀 화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어쨌든 외부의 진단을 들어봐도 결국에는 친노의 계파 패권주의가 문제다. 이런 진단이 나온 건데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너네 친노가 어떤 문제를 보였길래 이런 진단, 네. 외부에서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친노하면 흔히 친노 강경파. 예. 이게 거의 입버릇처럼 따라 붙는데 그 말은 친노가 대정부 투쟁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의 좀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강경한 어조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또는 현실성보다는 뭔가 증오와 독선에 불타서 뭔가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활상의 경제 또 생활을 챙겨달라는 이런 욕구와는 동떨어진 예. 방향으로 당을 몰고 갔다. 이런 것들이 현재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집권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 이것이 현재 친노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문재인 의원이 지금 당권에 도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지금 외부에서 내놓은 해법인데, 자, 지난주에 한번 왜 당권에 도전하지 않을 듯한 뉘앙스,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단언하진 않았지만 예. 조금은 막 여지를 뒀었는데 오늘 기자들하고 해서 한 얘기를 보면 지금 김태일 교수가 저런 정도로 친노 계파 청산 필요하다. 그리고 문재인 의원이 내년 당권 도전을 포기함으로써 시작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강한 처방을 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네요, 반응이. 예. 오늘 나온 이걸 보면 글쎄요라고 하고 나도 답답하다.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권 출마 부분. 네, 당권 예. 출마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는 얘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만 듣고 내가 지금 당장 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네. 미묘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이남희 팀장이 국회에서 이제 야당을 주로 많이 취재를 네. 해왔는데 보기에 친노 또 문재인 의원 당권 출마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그러니까 정말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계속 취재를 했는데 네. 반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의원의 딱 상태가 어떻게 그 당권에 도전했을 때 출마했을 때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래도 지금 당에서는 역시 문재인 의원이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다라는 관측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출마 쪽으로 결국 가닥을 잡을 거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당권 주자들이 한판 붙는다. 이렇게 되면 당이 또 시끄러워지고 내부에서 계파 갈등이 더 불거져서 혁신, 국민이 원하는 혁신은 좀 어렵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문재인 의원이 만약에 당권 도전을 한다면 예. 혁신에서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가 바로 자신의 어떤 측근들을 오히려 더 배제함으로써 더 다른 세력들을 껴안으면서 혁신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자신이 있다면 문재인 의원이 당권에 나서야 한다. 근데 그게 자신이 없다면은 당권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될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저는 그 문재인 의원의 자신감, 지도력의 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그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를 은퇴했다가 다시 그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어 들어오기까지의 과도적 과정을 보면 예. 그 철저하게 그 이기택 총재를 내세워서 그 김대중
총재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당내의 개혁성향 의원들을 끌어안고 그랬죠. 결국은 다 그분들이 나중에 DJ맨이 됐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의원은 이 떨어져 있는 기간, 특히 내년 당권을 쥐지 못하면 바로 그 대권으로 가는데 당을 장악하지 못한다. 이러한 조급증 때문에 아마 지지하는 의원들이 본인들의 총선 출마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문재인 의원을 반드시 당권을 도전하도록 떠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부분에서 판단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민을 끌어안을 수 있는 당내의 중도개혁 세력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숙고해서 본인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당내의 그 자기 지지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런 것들을 융합시킬 수 있느냐에 예. 따라서 내년에 자칫하면 당이 깨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집권을 향한 기반을 강화할 수도 있고 이런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해법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해법을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어쨌든 실천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또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